조선대병원의 환자 의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사는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말 사직했습니다. 개인 병원에 취업한 해당 의사는 대학 전공의료 있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49살 이모 씨의 의료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전화를 받은 전공의는 대학 의료정보망에 들어가 해당 의사가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망을 열었습니다. 병원 전체 환자의 진료 기록이 저장된 통합 의료정보망이 전직 교수의 전화 한 통에 뚫린 셈입니다. 의료진이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로 보안 장치가 허술했고 소속 의사들은 정보보호 교육을 듣는 둥 마는 둥 신용만 냈습니다. 피해자 신고를 받은 광주 동구보건소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해당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 전자 의무 기록 정보 누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. 병원 측은 문제가 커지자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